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현재 그라운드에 비가 내렸다. 그쵸? 임형근 골키퍼, 박성용, 황준석, 김지훈, 고유성, 하용주, 정성민, 장은규, 이현승, 김윤진, 최호주가 키퍼. 먼저 현승윤, 김동환, 안일주, 이한빈, 이준원, 김정훈, 김재현, 곽준형, 김태호, 박재훈이 선발로 나섭니다. 자, 내리는 모습이 선수들이 뛰기에는 시원할 것 같지만 역시 그라운드 상황은 고려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심의 입술과 함께 양팀의 경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흰색 유니폼이 대전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쪽으로 찔러줬고 잘 떨궈졌어. 자, 슈팅까지 이어가봤지만 조금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루트를 통해서 오늘 경기를 잘 준비했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선취골이 중요한 양팀인데, 자, 여기서 넘어졌는데, 자, 휘슬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자, 크로스 올려줬고, 자, 지금은 펀칭. 자, 지금은 좀 혼전 상황 속에서 평택 입장에서 위험한 장면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백준범 골. 자, 이번에는 앞쪽으로 받고, 자, 이번엔 대전 이겨라가 나왔는데 그러자! 자, 응원 메시지가 뜨자마자 유효 슈팅을 만들어냈던 대전인데 이번에는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자, 키커는 김지훈. 강하게 붙여줬는데요. 헤더? 없어요. 그러나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확실히 이한빈이 같이 떠주다 보니까 머리에 맞는 그 힘이 조금은 떨어져. 침착하게 해야죠. 자, 좋아요. 자, 잘 봤습니다. 자, 여기서 크로스 연결. 뒤쪽에 연결. 잘 됐습니다. 김지훈! 와! 자, 6탄 방어로 막아냈습니다. 이준원! 응원의 힘이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자, 올렸어요 지금. 자, 이번에 가까운 쪽. 자, 머리에는 맞춰봤습니다만 높게 뜨고 말았고요. 확실히 그 다음에 네. 이경민, 정민우 이렇게 좋은 공격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대전 한국철도는 언제 용병술을 쓰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진영을 받고 왼쪽이 평택, 오른쪽이 대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평택 시티즌 같은 경우에는 이한빈 선수 끊어냈습니다. 아, 위험한 상황인데요. 김지훈 자, 잘 열었습니다. 자, 1대1 차트 여기서 빗나가고 맙니다. 자, 지금은 정말 잘 찔러줬거든요. 자, 원거리 정면입니다. 지금은 기습적인 슈팅을 빠르게 날려봤는데 이번에도 정면이었습니다. 지금 팬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올려요. 자, 붙여줬는데요. 자, 공중볼. 자, 지금은 반템포 빠르게 뛰어서 슈팅을 가져가 봤는데 박스 안쪽까지 공이 들어갔습니다. 자, 혼전 상황이에요. 등지면서 잘 지켜주고 있거든요.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여기서 계속 가는데요. 여기서 컷백 찔러줬고 지금은 슛! 자, 저로의 기회를 놓치고 마는 대전입니다. 기가 찔러줬습니다. 잘 돌아섰어요. 그래서 왼쪽 비었는데요. 잘 열어줬고요. 하용주. 하용주 슈팅 벗어납니다. 자, 잘 감아찼는데 조금은 높았습니다. 아, 지금 하용주 선수가 평택이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습니다. 계속 가다가 오른쪽으로 벌려줬고 한창우 방면. 자, 여기서 한창우 나지 크로스. 자, 이한빈 슛 들어갑니다. 이한빈. 정말 좋은 찬스가 찾아왔는데 슈팅을 막아내면서 코너킥이 전개됩니다. 자, 올렸어요. 나즈 크로스 높게 뜹니다. 이번에도 이한빈. 아, 이한빈 선수 오늘 정말 열정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이죠. 네, 강릉시민축구단. 강릉시민축구단과 슈팅! 오우입니다. 기습적인 슈팅이 또 말씀해주신 대로 네. 추가 시간에 다시 연결 찔러줬습니다. 스피드전 계속 갑니다. 정민우 지금은 넘어졌지만 공격자 반칙을 선언했습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대전 한국철도와 평택 시티즌의 K3 2라운드 경기는 득점 없이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라운드에서 두 팀 모두 3실점으로 패배했던 팀들 간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무실점이 1차 목표였을 것으로 분명히 보여